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가 부산대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단부터 수술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만큼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우리 선원들을 구조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해적에게 총을 맞아 사경을 헤매던 석혜균 선장은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체계가 갖춰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습니다. 석 선장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 외상센터가 드디어 부산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생과사를 결정짓는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은 1시간.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중증 외상 환자의 진단부터 수술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소생부터 응급치료, 중환자실 치료,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든지 중환자실이 없어서 중환자실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컴퓨터 전산화 촬영 장비와 혈액 촬영 첨단 장비는 물론 전문의 20명이 돌아가며 365일 24시간 동안 외상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 신속한 치료를 했을 때에 사망하지 않을 환자의 비율을 예방 가능 사망률이랍니다. 바람직하기에는 15% 이내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 그러나 부산뿐 아니라 대형 사업장이 많은 울산과 경남권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헬기를 이용한 긴급 이송 체계 구축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